네, 오늘은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의 저자 이종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건축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더 많이 작업을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울산대하고 한국해양대에서 학생들 건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을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총 7권을 냈고 최근에 이제 낸 책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네, 겁니다. 워낙 많은 책을 쓰셔가지고 네. 네, 그래도 뭐 7권인데 소위 베스트셀러 책은 한 2권 정도 그리고 나머지 5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긴 했지만 네. 뭐 2권의 책보다는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모델링 컨설팅 위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람들 만나면 또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때 좀 조언해 줘야 될 것들 그다음에 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책은 이제 그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건축을 할 때 분쟁이 많긴 많나 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알려진 분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알려진 분쟁은 네. 그리고 또 소송까지 예를 들면 간다고 하면은 네. 소송까지 가기 직전에 어떤 수많은 사건들 근데 소송 안 가고 그냥 서로 한쪽에서 참는다든지 네. 그냥 유야무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뭐 빈번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의 어떤 작게는 서로의 감정싸움이나 어떤 잔금지급이나 이런 거에서 서로 어떤 다툼 것들이 있을 거고 뭐 크게는 뭐 당연히 뭐 소송 가서 또 민사니까 또 몇 년 동안 또 이것들을 위해서 또 서로 고통을 받고 사실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나면은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로의 어떤 감정을 아세우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둘 다 힘들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 때문에 주로 분쟁이 좀 생기나요? 공사의 하자가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금액 추가 요금, 네. 요금.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생기는 뭐 어떤 뭐 누수라든지 네.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종류의 어떤 하자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거는 뭐 일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그래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공자의 잘못이라고만 무조건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소비자하고 어떤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들이 네. 결국은 나중에 다툼이 되었을 때는 서로의 입장만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문서가 사실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법정에 서든 아니면 서로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조정을 하든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되는데 대부분 다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니까 뭐 녹음을 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들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면서 건축 비용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나긴 했잖아요. 엄청나죠. 이게 뭐 그냥 소규모 그냥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시공사들조차도 분쟁을 하고 있던데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집을 지어줘 맡겼는데 야, 그러면은 뭐 5억 줘 5억 좀 내가 지어줄게 했는데 뭐 건축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오르니까 이제 한 8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우리 이거 8억 들어가는데 돈 더 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정이죠.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이제 공사를 하셨던 분도 이제 건물주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의 몇 프로를 그냥 조정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아, 너 계약을 했는데 무슨 또 돈을 더 달라고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얘기했는데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몇 푼이라도 남기려고 뭐 이렇게 무료 봉사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는 또 이윤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고생하고 돈을 못 벌든지 마이너스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되고 또 현장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공사와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해서 이거 뭐 너희도 수고를 하는데 근데 우리도 사실은 좀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좀 몇 프로 이렇게 조정하자. 지금 뭐 자재비가 지금 어떤 특별히 최근까지 올랐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렸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지 않느냐. 그러면은 요런 특정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부담을 할게. 아 그리고 또 뭐 시공자 입장에서 아 제가 지금 저희도 갑자기 오를 줄 몰랐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만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조정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법적 분쟁을 가서 결국 둘 다 손해 보는 거죠. 근데 뭐 결국은 둘 다 손해 보는 거죠.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거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많은 것들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걸 늘 상시적으로 법정 분쟁을 하시는 분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체도 마찬가지고 업체도 법적 분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서로 두려워하거든요. 그 업체도 그런 거고 근데 소비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든 업체든 어떤 법적 분쟁을 가는 게 늘 자주 해왔던 분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못하니까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이제 분쟁이 생길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 그걸 좀 줄여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쓰신 책인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뭐 건축을 한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뭐 건축학에 상관없지만 건축하기 좋은 땅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건축하기 좋은 땅.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건축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보다는 땅이 위에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밑에 있으면 올려야겠죠. 그래서 도로보다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잘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뭐 이게 해 들어오지 않는 땅의 어떤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제 기타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또 뭐 물론 뭐 용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입지 분석을 하든지 수지 분석을 해서 가장 합당한 땅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 대해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있잖아요. 네. 주변 환경이 좋고 일조건이 좋고 땅의 모양이 반듯하고 뭐 주변의 교통 환경이 좋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또 그런 데는 비싸잖아. 그쵸,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조건 환경이 부합하고 비용이 대체로 조금 작게 들고 하는 땅이면 뭐 다 좋은 땅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모든 땅들이 항상 다 좋은 땅이다 하면은 그 땅만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주변에 전국에 보면 또 꼭 그렇지 않은 땅도 또 가게 있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돈을 더 주고라도 그냥 비싼 땅 그런 땅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싸더라도 조금 뭐 있진 아쉽지만 그런 땅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서는 가치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확실히 봐야겠죠.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뭐 당연히. 근데 저렴하게 샀는데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비싼 땅을 사는 게 맞겠죠. 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땅값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뭐. 서울 경기에 살아서 잘 모르시죠.
지방에는 내려가는 땅도 많이 있고 네. 오히려 뭐 폐허가 되는 땅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빈집들도 뭐 몇천만 원 예를 들면 하는 뭐 건물이 있다. 네. 그 뭐 건물 짓는데 몇천만 원 했겠습니까? 몇 억은 들었을 그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건물 짓는 값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가치가 계속 하락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건물 지으면 되지 하겠지만은 또 시골이나 좀 제주도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전기는 들어와 있는지 수도 배관은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체크하고 그 오히려 배관 시설 작업을 하는데 건물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혹시 그러면 이제 짓는 것까지 아니어도 이제 요즘에 낡은 집도 워낙 많잖아요. 낡은 집을 사서 내가 좀 고쳐보겠다 이러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그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 이상의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지만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가치가 크게 뛰는 건물들이 가진 특징들이 있나요 혹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네. 가치가 크게 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요? 리모델링 할 건물의 네. 위치가 좋았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기존 건물보다 리모델링이 주로 대표적으로 증축을 한다. 증축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1층에 어떤 상가가 있고 2층에 상가가 있는데 3층에도 뭔가 올렸고 아니면 옆으로 늘렸다 했는데 그게 건물을 증축을 하는 비용보다 차후에 임대 수익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기 좋은 건물이라서 땅이나 건물의 가치가 올랐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 위치가 환경이 바뀌었거나 네.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네. 더 비싼 가격으로 이 건물이 감정을 받게 되고 또 더 좋은 가격으로 임대 수익을 얻게 되고 하는 거지 않을까요? 리모델링을 고민할 정도면 이제 30년 뭐 4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짓는 거는 뭐 비용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좀 뭐 잘 안 맞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이제 골조를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와 외부를 좀 바꿔주는 건데 그 건물의 내구성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구조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2층 이상 되는 건물들은 네. 기본적인 구조 검토를 하게 되는데 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모든 건물 리모델링이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구조 보강을 했을 때 네. 구조 보강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건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존 리모델링을 신축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골조가 아깝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가 또 그 골조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기초와 골조를 놔둬놓고 다시 재구성하는 게 훨씬 공사 비용이 일단 작게 들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도 작게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건물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을 했을 때 오히려 건물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땅에 따라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처음부터 신축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존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상가 거리 다니다 보면 그냥 맞벽 건축을 해가지고 벽들이 네, 정말 붙어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건물 어떻게 짓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내부에서 보강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고 이게 건물 주변의 위치, 건물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참고적으로는 이제
기둥하고 보가 있는 소위 기둥조 또 라멘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구조의 형태가 리모델링 하기는 훨씬 유리해요. 아, 그다음에 내부 공간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일의 그 비율을 보면은 그래도 그냥 리모델링보다는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많죠. 건물 시공을 안 한 지는 네. 사실은 직접 안 한 지는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성과를 보면은 거의 저는 한 6대 4 리모델링이 6 신축이 한 4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리모델링을 주로 해왔는데 근데 이제 리모델링 보통 2, 30년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신축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신축을 의뢰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은 리모델링이 신축보다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생각도 많이 하네요. 저는 거의 다 비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드는데 그 비용이 한 60% 그쵸? 70% 네. 정도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아예 그냥 새로 짓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어떤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 그다음 실제로 건축법적으로 신축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규모가 더 작아지는 상황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1층에 상가 잘 하고 있는데 건물을 더 늘려야겠어. 그 상가 계신 분들 나가 하고 새로 짓는 게 나으냐 장사 계속 하세요. 우리는 위에 건물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나으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도심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더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는 거죠. 그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찾는 게 설계잖아요. 이 설계 업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 업체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 모르니까 주변에 지인들 물어보고. 그렇죠. 지인들도 물어보는데 지인들이 알려주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참 잘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발품을 좀 팔긴 파는데 네. 사실 좀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고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을 가장 많이 설계한 사람. 이게 엄청 공장을 설계를 잘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네. 근데 억수로 유명해요. 네. 그 사람한테 내 우리 집 단독주택을 설계한다고 잘 할까요? 뭐 100%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도 어떤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계속 일하는 사람 있고, 다양한 분야를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정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듯이 이렇게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때는 설계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십 번 같은 설계, 비슷한 설계를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아무리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번 한 것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전문성이 있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스스로도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소비자한테 이런 것 좀 실수했고 저 소비자한테 또 저런 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쌓이다 보니까 실수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실수가 없다고는 못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반복 학습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병원을 보면은 내가 무슨 전문이다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거 전문이구나를 명확히 아는데 그럼 뭐 설계사무소도 무슨 전문 이렇게 뭐 표시가 돼 있나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작업한 것들을 있고 요즘은 또 인터넷 같은데 홈페이지에도 작업한 것들을 쭉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작업한 것들보다는 또 특정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또 우리는 또 소규모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던 분들의 어떤 경험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은 건 아니고. 그렇죠. 젊더라도, 네. 젊더라도 100채 이상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더라도, 뭐, 그 서너 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나이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경,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어느 정도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게 내가 만약 주택을 주로 하는 설계사무소인데 뭐 공장에 의뢰가 들어왔어. 어쨌든 하긴 하죠. 이거 뭐 거절하는 데는 없죠. 아, 당연하죠.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또 소위 또 이쪽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분야든 자기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네, 특정 네.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부분에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설계나 이런 건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큰 설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팀이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설계를 이루어 나가겠지만은 네. 그냥 혼자 한두 명 설계하는 어떤 업체에서는 사실은 뭐 소수의 사람들이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사람 성격에 따라 건축가들 또 사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저는 그거 안 해봐서 못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뭐 그냥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면은 이제 주로 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에 전문성을 이제 소비자들은 짐작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나서 가까이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네,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축가 참 포트폴리오도 그거 다 잘 하는데 만나서 계속 뭔가 말하는데 막히고 불편하고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설계하는 내내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또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